날씨가 조금 추워졌어. 추워. 그러니까. 난 너무 좋아. 나는 겨울 좋아해. 아니 얘는 더울 때는 레자랑 화려한 거 입고 다니네. 아, 이 언니 어제 외박했네. 추울 때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? 야 이거 올드머니 룩이야. 요즘 뭐 올드머니 룩이라서. 아, 요즘 유행이잖아 복고풍 바지. 아 그럼요. 이건 우선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. 아 일단 시켜. 김치 치즈 한도 후라이드. 우와 뭐야? 시그니처래 시그니처. 우와 우와 우와.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어니언 반반. 그다음에 약간 이런 수박 샤베트. 수박. 여름이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. 아 그래 마지막 입가심.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. 오 번개 꽃 맥주. 솜사탕 같은데? 그러니까 이거 시키자. 맛있겠다. 띵동. 띵동. 아 사장님. 오. 오씨. 외면하고 있었어. 갑니다. 됐다. 됐어.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파. 배고파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? 한 끼도 못 먹었어. 와, 이 언니 맨날 한 끼도 안 먹어. 슬픈 집에 때마다 안 좋아. 아, 그래, 맞네. 아니, 왜냐면 또 여기 딱 그 올라오잖아, 단톡방에. 로드락비어라고 올라오잖아. 그래서 내가 참았지 또. 아, 안주가 뭐가 맛있어. 아, 그렇지. 안주가 또 뭐가 침이 나오네. 그리고 여기가 새로 생겼어요, 여러분. 아, 그래요? 새로 생겨가지고. 그러니까, 홍대에 새로 생겼네. 아주 깔끔싸하고. 엔틱하고 힙한 게 콜라보돼 있다, 여기. 약간. 불빛도 약간. 불그스름하고 데이트 코스로 다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다트까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재밌겠다. 뒤에서 알려주면서 알지? 아. 유미야 이거는 이렇게 던지는 거다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구나. 나는 무조건 승부욕만 있어가지고 쫙 비켜가면서 투포 하나듯이 꽂아버리는데 그냥. 맞다 너 투포 아니지? 어, 투포 하나듯이 꽂아버려. 그러네 저 너 다 깨부시겠네. 그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일단 NK 쌩쌩부터 먹어야겠어. 나는 아침까지 술 마셔가지고 음주 전후에 그리고 아직 술 덜 깬 사람 아, 배고픈 사람 NK 365 쌩쌩을 또 먹어주셔야죠. 아. 자, 오늘 이걸로 시작합시다. 난 이건 진짜 맛있어. 이게 뭐야 이거는? 이것도 약간 비타민 같은 건데 그냥 먹어도 되고 술이랑 같이 타 먹어도 되고. 아 진짜로? 응. 지금 목이 너무 말라. 그치? 나도 배고파서 뭐라도. 뭔 무슨 말이야? 뭐가 올 것 같은. 오? 뭐래? 맛있어. 진짜? 오 이거 나 같은 애들이 많이 먹어야겠다. 면역력에 좋네. 아 너무 피곤해 요즘. 어 이거 좋다. 우와 이거 소주랑 섞어 먹으면 맛있겠다. 우리 아예 안 취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러다가? 언니는 이렇게 말하면 취하던데. 언니는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 취하던데? 마지막에 야 가야지 어디가 이렇게 되는 거지. 우와 예뻐. 우와 예쁘다. 오 나 데이트하러 여기 와야지. 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. 어떻게 그래 나도 고유리가 하는 거나 따라해야 돼. 녹아! 맛있다. 어, 근데 맥주 맛도 나네. 칵테일 같아. 아, 나 딸기 비누 같은데? 되게 감성적이다, 이거. 이렇게 맥주를 한 모금 딱 먹고, 오. 이걸 녹여가지고. 아, 그렇게? 거품도 많이 나고. 우와. 빨리 먹어봐! 나 빈소, 지 약간 빈소로 오늘 좀 취할 것 같은데. 아니 이미 취한 것 같아. 괜찮아. 괜찮아. 홍대니까. 홍대는 핫하잖아. 언니 근데 홍대 길거리 잘못 돌아다니면 인스타에 올라온다? 가끔 댓글에 올라오잖아. 어디서 누구 봤다고. 어. 맞아. 특히 나 화나셔서 지나가면 말 못 걸었다고 나한테. 나도. 맞아 하나도 봤다고 이번에 올라왔던데? 공항 편의점에서. 아 진짜로? 아 근데 그렇게 막 댓글 남기지 마시고 진짜 인사해 주세요. 만나면 객갈라 분들 우리 만나면 팬이에요 해주시면은 다 사진 찍어드리고. 그럼 저희 안 물어요. 맞아. 우와 뭐야. 와 내가 지금 미쳤다. 우와 이게 뭐예요 지금? 감자랑 칩이랑 감자칩이랑 해가지고 어니언이랑 반반? 오리지널 반반 먹어보자고요. 와 냄새 미쳤다. 아 냄새 합격. 어! 진짜 야 진짜 바삭바삭하다. 속 완전 차 있어. 이게 튀김 소스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속이 완전 돼지고기가 맛있지? 이게 돼지고기야? 한돗.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거. 그러니까 딱 먹으면은 엄청 부드럽지? 맛이 신선함이 느껴진다. 맞아. 응. 우와. 어, 이렇게 지났어요. 우와! 끓이시다가 3분 뒤에 드시면 돼요. 3분 동안? 아, 이런 거 기다리기가 제일 힘들지 않아? 나는 전자레인지 그 돌릴 때 맞아. 기다리는 거랑 이거. 아. 맞아. 아니, 근데 여기 비치는 우리 얼굴 너무 웃기지 알지? 이거 얼굴 잘 들어가는 거. 아, 맞아. 뭔지 알지? 치즈 녹는 소리 난다. 어, 이런 거 좋아. ASMR. 치즈 탁탁탁 때리는 소리? 야, 그거 웃기더라고. 왜요? 승진 선배가. 아, 진짜? 승진이 오빠? 아. 너한테 타다닥팍팍팍. 승진이 그거 출연하고 나서 내 연락 안 받던데. 아 진짜? 이게 약간 빨린 거 같지? 우리한테 기 빨렸지? 많이 빨린 거 같더라. 당분간 보지 말자라고 하던데. 아이고. 하나, 오,
4, 3, 2, 1, 땡! 오! 오! 우와, 맛있었다. 우와! 와우! 어머, 치즈 봐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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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먹고 싶지 않아? 와. 이거를 한 바퀴 돌려서 먹어야 돼, 이렇게. 야, 나 이거. 약간 무슨 맛인가 상상 안 됐거든? 뭐야, 이게? 오, 철판 긁어먹게 돼 있네. 누룽지, 누룽지 이렇게 긁어서 먹으면 또 맛돌이야, 맛돌이. 아, 이게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오겠다. 이거 먹으러 오겠다. 그럼 우리가 자리가 좋은 게 응. 닥터 옆이잖아. 응. 남자들이 실수 닥터 화살을 우리가 꽂혀, 여기. 그러면은? 어!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여기 꽂히는데? 같이 먹던가요? 자리가 딱 좋은 자리 아니야? 어, 여기가 좋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. 저 말씨 사람을 봤으면은 뭐 아, 봤어? 진짜 안 사요 할 뻔했는데. 아, 파인애플 안 드세요? 아, 네, 파인애플 있어요. 아, 있어요? 아니. 아니 내가 아니 머리를 내가 오늘 저 씨 내 얘기 듣고 있지 얘들 머리를 너무 멋있겠다 야 이 시스루 가일품을 내가 오늘 했단 말이야 저 오른쪽으로 그걸 떠나서 머리 감은 거를 너무 처음 봐요 진짜로 아니야 오빠 머리 자주 감어 어, 여보 학령 좀 해줘 아니야 오빠 진짜 머리 진짜 자주 감어 이제 아 그 베개님 누래지는 거 많이 없어졌어 아 그 집에 조명 안 키잖아 내가 저번에 진짜 수연 언니한테 물어봤어. 왜? 언니 냄새 어떻게 괜찮아? 그럼 괜찮아. 내 냄새 못 맡아. 이러는 거. 약간 비염이 있거든. 잘 맞는다. 잘 맞는다. 오, 잘 맞아. 잘 맞아. 냄새를 못 맡고 냄새가 나고. 근데 언니가 좀 멍청하잖아. 내가 그거 알아. 그러니까. 나 멍청한 거 또 얘기할 것 같다. 똥멍청이 대회를 했었는데.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혼자만 비개그 우먼이었어. 8명인가 있었거든? 아, 개그맨, 개그우먼 다 제치고 웃음. 제일 멍청한 거. 순수 퓨어 그 자체. 진짜로 그 막눈강이었어. 맞아,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다. 혜지 자지랑 원래 친구잖아. 혜지가 소개. 이혜지. 혜지가 나한테 신신당부해서 아, 이 오빠 되게 별로니까 뭐 이렇게 그냥 술만 먹자. 잠시만요. 자, 오케이. 네.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나랑 결혼을 했어? 꼬셨어. 언니가 그때 비염이 심했나 보네. 아니 근데 그때 내가 카톡도 오빠 쌩 깠는데 오빠가 계속 왔잖아 나한테. 진짜 와. 아니 왜 와요 오빠 난 진짜 억울하고. 아니 나는 너무 억울한 게 오빠가 사람들한테 내가 매달려서 뭐 결혼을 했다느니. 내가 혜지가 오빠랑 연락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카톡 쌩 깠었어 오빠. 근데 왜 오빠 계속 보냈어? 오빠 계속 보냈어? 마치 얘기를 했던 사람인 것처럼 다시 카톡이 오는 거야.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했는데. 100% 깜빡한 것 같았어. 그래서 내가 센스 있게 아무렇지 않게 보냈지. 그렇지. 아니 그리고 또 솔직히 좀 만나지 말까 이 생각했던 게 우리 동네 왔었는데 중절모를 쓰고 왔어요. 아, 약간 패션 부심 있잖아. 약간 오빠 패션 부심 있거든. 도깨비처럼. 아 이게 저 사람은 아니겠지. 머리 안 감았구나. 또. 맞아 머리 안 감았어 그날. 할래? 나 지금도 소름 끼쳐 오빠. 저 맞아 이게 짠도 한 번도 안 하고. 짠을 해야지. 짠도 한 번도 안 하고. 술꾼 개그우먼 10만 축하드립니다. 15만이에요. 그 10만 축하한다고. 죄송해요. 15만 나중에 축하할게.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? 뭐? 나? 네, 아니, 두 분. 두 분 한 침대에서 같이 자요? 아, 궁금하다. 그 옛날에도 나한테 물어봤었어. 그니까. 진짜 궁금했나 봐. 계속 궁금해서. 진짜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이불 덮고 자고. 그럼 뭐 병상처럼 나는 좀 밑에 있고 이렇게 할까? 그럼 오빠. 오빠 냄새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소독차 불러요? 세스코 나는 거 한번 달까?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. 세스코 안 달고 한 명이 나가면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못 참는 사람이 나가겠지. 내가 나가겠네. 가방 뺐어. 내가 이미 가방 뺐어. 아니 마임을 잘하네. 잘해. 잘 봐.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혹시? 이런 거 할 수 있죠. 할 수 있죠. 나 바느질도 잘해. 뭐야? 아 방금 약간 하트 나온 거 같았어. 나 바느질도 잘해. 나 이럴 때 하트 나와. 그죠? 맞아. 잘 살리면 하트 나온다. 애드립을 뭐 잘 받아쳤다 이럴 때. 그죠? 사랑스러워. 연애를 얼마나 하다 결혼했어요? 2년 정도? 2년? 만나면서 결혼해야겠다 느끼는 게 있어? 뭔가 온다고 하잖아. 몇 개 많긴 했는데 자기부터 얘기할래? 아니 왜? 오빠 먼저 얘기해. 내 얘기 듣고 오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. 오빠 먼저 얘기해. 그러니까. 일단 나는
이상형이 그거였어. 카페 가서 이 여자랑 둘이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얘기가 안 끊기고 안 지루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어. 근데 진짜 몇 시간을 그냥 수다만 떠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같이 있는 시간에 즐거우고. 그리고 이제 그 건대에서 자취할 때 대학교 근처니까 술 먹고 이제 막 싸움 나고 이러거든. 창문에 막 싸움 소리 들어서 둘이서 이렇게 본 거야. 그때 정확히 그랬어. 침대가 이렇게 침대 올라와서 둘이서 이렇게 본 거야. 이렇게 보다가 그쪽에서 우리 보는 거 같으면 둘이서 막 쳐. 그럼 둘이서 앉으시고 웃다가 내가 볼게 이러고 싸움하는 커플을 보면서 우리가 막 이러고 막 할 때 이게 슬로우가 되면서 아 뭔가 청춘 드라마가 돼. 약간 거침없이 하이킹을 그 로맨스 장면처럼 이러면서 그때 싸움 구경을 이렇게 재밌게 해본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랑 평생 싸움 구경하고 싶다. 평생 대화가 안 끊기겠구나. 이렇게 언니는 언제? 아 나는 오빠는 여성미가 하나도 없어서 여성미? 여성미 이런 뭔가 이런 여성스러움? 약간 막 삐지거나 약간 한 번씩 그래서 좋고 했는데 과거형이다. 아니야? 여성미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. 좀 더 부드럽고 챙겨주고 결혼을 해보니까 근데 뭔가 결혼을 것들. 결심해야 되는 그 포인트 같은 게 있잖아. 오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구나. 이 생각에 저번에 술 마시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. 좀 있으면 부모님도 이제 안 계실 거 아니야. 좀 이따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한 20년 정도 고등학교 때까지 키우다가 나갈 거 아니야.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남는 거 우리 둘이다. 열심히 잘 살아갑시다 이랬지. 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오빠. 어쨌든 그래 알겠어. 그 자식은 언제 놓을 건데요? 언제 낳을 건데? 내가 가스라이팅 시킬게. 오늘 하는 날이야. 둘한테 카톡 보내면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플러팅 하면 되지. 어떻게 플러팅 하는데?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플러팅 당하는 거야?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? 여자로 느껴지냐고?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추가 서든지 이렇게 되냐고. 아 어떻게 해야 발기가 되냐고? 아 진짜 오빠가 고추가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. 최근에 본 적 있어요? 고추? 최근에 사실 모태솔로보다 더한 그거였어. 진짜 진심으로. 아니 그저께 봤잖아. 나 목욕하고 나왔는데. 아니 내가 안경 벗고 있을 때 오빠가 그렇게 그 안 보여 안 보여. 털이 많잖아 오빠가. 왜? 이 얘기 자리가 되는 거야 이게. 나 비위 진짜 약하거든. 그래서 키스 안 하는 거야? 아 근데 키스는 진짜 이제 못할 것 같아. 왜?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? 얼마 안 됐다. 1년 반? 키스를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어요. 어깨가 많이 작아졌어. 어깨 좀 좀 미안해. 오빠 미안해. 밖에 나와서 남편 길을 죽이고 있어요. 둘이 화해해 뽀뽀해 지금. 아 근데 그건 못해. 왜? 한 번만. 근데 그냥 항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로. 아, 그거는 진짜 나는 진짜 너무 그거. 뽀뽀해. 뽀뽀해. 진짜 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조금만 하면 신고할 것 같아. 뚜밤을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선물을 하나. 뭐야? 우리가 주는 선물이야? 아이 불안한데. 왜? 바로 어머. 터치 유어 바디에서 젤 아시나요? 젤. 아 비건이 있네. 오. 독일 미국 시약처 인증. 아 진짜로? 네. 아 이렇게 아 이렇게. 어때 한 번. 이래요 이렇게. 손등 한번 잡아요. 손톱으로. 오 진짜 부드럽다. 진짜. 너무 약간 야하지 않아?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야한지 뭔지도 모르는. 써보니까 좋더라고요. 순하고. 아, 써봤어? 써봤어? 언제 썼어? 어떻게 썼대? 잘 썼죠. 야, 너는 진짜 나보다 대단하다, 야. 진짜. 오, 아니, 왜 여기? 진짜 아니, 너 나보다 많이 했을 거야. 화장품을 여기. 남자 여자한테 다 무해한 제품. 그럼 각각 쓰면 되겠네. 잘 세운다. 각각 쓰면 되겠네. 잘 세운다. 아니 빨리 나와세요라 딴 데다가. 어쨌든 세우면 돼. 쓰면 되는 거잖아. 같이 안 쓸 거면 각자 쓰셔도 돼요. 혼자 쓰셔도 돼요. 혼자서 이렇게 경량 마사지 할 때나 뭐. 진짜로? 아 진짜 섹시해. 오 섹시해. 진짜 저 언니. 나 28g 정도 했거든. 똥 두 개 했어. 이걸로 오늘 뜨밤 보내시길 바랄게요. 자 우리 백갈라 분들과 찬민 수연 부부의 뜨밤을 위하여 마음껏 애냥한다.